하셔 설명이 있어서 왔거든요. 가서 또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늦었어 이번 상담회를 통해 특별한 입시 환경 속에서도 성공하는 중학생활의 전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으신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료들 뒤에 알려주신 우리 학교 신청서가 있는데요. 아 설명회 갔다 오니까 왜 이렇게 지치냐? 야 설명에 진짜 기운 빠져. 아니 아까 아빠들도 엄청 많은 거야. 그러게 나 진짜 깜짝 놀랐다. 놀랐지. 응. 그리고 그 애들도 자리에, 많고. 맞아 중학교 이제 들어가는 딱 예비 중 설명회이기 때문에 딱 그 타겟 애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야 공간도 그렇지만 사람이 한 1,000명은 훨씬 더 온 것 같지 않아? 그게 진짜 그 큰 코엑스. 그치 다 치웠지 공간을. 와, 근데 깜짝 놀랐어. 나와서 이제 우리가 전편에서 얘기한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 잘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개괄적인 이해가 이제 그 이전편 영상으로 딱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오늘 들을 수 있었고 그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에 우리가 리뷰를 좀 하려고 하잖아. 근데 첫 번째 나왔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아 이게 맞나 안 맞나 세 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봐봐. 첫 번째 그 교과 수업을 하지 않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까 봤지 뭐 교과 수업 우리 공부했지 오전 그쵸. 중에는 교과 수업을 한다. 네. 그래서 그리고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아 그거 우리가 알지요. 지필평가는 하지 않지만 그쵸. 다른 수행평가랑 정성평가. 그치. 그래서 중간 기말은 치지 않지만 단원평가는 하고 그래서 선생님에 따라서 뭐 쪽지 시험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정성평가 위주로 한다는 거였지. 정성평가가 뭐야? 정성평가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그 수행 과정 중에 일련의 내용들을 세부 그 특기 능력 거기에 다 적어주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고입에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고입이 있잖아. 그래서 고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거 좀 아리까리한데? 1학년 성적은 사실은 고입에 반영되지 않고 그냥 이수했다라고 P라고 쓴다고 했잖아. 근데 정성평가는 사실 해놓은 내용들이 선생님이 기록해놓은 거 그거는 특목자사고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였죠. 그게 우리가 이제 이전 편에서 얘기했던 거와 맥락을 또 같이 하고 있고 아, 그 내용이 딱 들으니까 한번 그 공부를 하고 갔기 때문에 쏙 들리더라고. 그러게. 그러니까. 그래서 중학교 이제 그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뭘 해야 되는지 사실은 되게 개괄적으로 알려줘서 좋더라고. 그래 나도 처음에는 자유학년제 하면 일단 1학년을 자유학년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2학년은 어떤 걸 해야 되나? 그치요. 또 그런 생각이 들지요. 3학년은 어떤가? 이제 이런 게 또 걱정됐지. 맞아. 그래서 1, 2, 3학년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잖아. 1학년에는 일단 우리가 말한 자유학년제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1학년 때는 다양한 우리 네 가지 영역이 있었어. 그치.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결국 자신의 적성이랑 진로의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서 문과냐, 이과냐, 계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그 좀 현실적인 조언을 맞아. 해주더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거는. 딱 정확하게 내가 적성이 이과면 이과 쪽으로 더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문과가 맞으면 문과를 선택하라는 얘기지. 그 자유라는 시간을 1년을 주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에 따른 결과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 이제 난 보고 책임져야 하잖아. 그래 어렵더라고.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사실 활동들을 하면서 자신의 특기를 초등학교 때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 근데 좀 더 직접적으로 활동들을 해보면서 이제 특기를 발견하고 그 특기 속에서 관심이 생기면 이제 전공 사실은 계열이 선택이 되는 거지. 그거를 핵심적으로 1학년 때 완성을 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이제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진로 선택에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어떤 진짜 그런 소중한 시간인 것 같긴 해. 맞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1학년 때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2학년 때는 이제
자유학년제가 끝났어. 근데 아까 연계학기 얘기했잖아. 일부 학교에서는 연계학기를 예를 들어서 뭐 50시간 정도 한다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사실 그 고입에 대한 부담 같은 것 때문에 채택을 안 하는 학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2학년 때는 뭘 하나? 그게 되게 궁금하잖아. 그래서 2학년은 핵심이 이건 것 같아. 내신 관리, 그리고 교과 심화.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했던 활동들 중에서 내가 이제 진로를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진로 희망과 목표 학교. 고입이 이제 금방이잖아. 그래서 목표 학교를 아까 자연계나 뭐 예를 들어 인문계를 선택했다면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도 될 수 있지만 외고도 될 수 있고 뭐 국제고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영재학교 그치? 영재학교 뭐 과학고, 자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흘러가잖아.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랑 또 2학년 때는 이런 활동들이 있었잖아. 1학년 때 좀 더 광범위한 활동을 했다면 2학년 때는 그걸 가지고 깊이를 더해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 그 활동의 선택과 집중. 아 그래. 야 키워드도 잘 잡더라. 그치? 잘하더라. 그 설명이 들어볼만 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3학년이 됐어. 3학년이야 뭐 완전 이제 그 사실 일반고 가는 친구들은 또 그렇게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입시에 대한 실전 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됐을 때 대입이 있잖아. 근데 특목고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사실 이때 한번 대입처럼 똑같은 코스를 이제 밟아가는 거지. 그래서 3학년 때는 이제 목표 학교를 완전히 설정하는 거야. 내가 일반고 갈 건지 뭐 자사고 갈 건지 과고 갈 건지. 근데 사실 그때 선택하기 전에 이미 뭐 1학년 때 뭔가 진로 탐색하면서 내가 과학이 너무 좋고 실험 같은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과고로 한번 가볼까? 뭐 이런 것들이 대략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3년 동안 이 과정을 딱딱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되게 좋더라고. 맞아. 아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제일 크게 와닿게 했던 거는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치. 일단 중학교 맞아. 1학년 자유학기제에 여러 가지 정말 진로에 관한 과목도 있고 뭐 예체능 활동에 대한 과목도 있고 뭐 그런 내가 아까 네가 설명해 주던 영역에서 그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이 정말 잘 선택해야겠구나. 그치.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 너가 말한 것 중에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런 것들을 아이가 물론 이제 스스로 학생 위주가 되긴 하지만 그거의 주제는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주제들이 아까 네 가지 영역 중에서 뭐 주제 선택 활동, 진로 탐색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뭐 예술 체육 활동이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방과후 선택하듯이 그러니까. 재미 위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 자신의 진로에 다가가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 준비 없이 사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딱 넘어가면 그것만 봐도 이게 뭐 하는 거지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좀 관심이 있었던 거를 초등학교 때 조금 미리 체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미리 준비를 해서 엄마랑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서 우리 아이는 이런 쪽으로 좀 더 가깝게 꿈에 다가가고 있구나 하면 그거에 맞는 주제를 선택을 해서 그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걸 가지고 좀 더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을 하는 거 그게 되게 의미 있다는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내가 우리 애를 그 예를 들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볼게. 초등학교 때 이제 아이가 좀 이렇게 관심을 보니까 인문학에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약간 우리 딸은 역사에도 관심이 좀 있어. 그래서 해외에 뭔가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면 뭐 미국사, 한국사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사실 체험학습도 경주로 가는 여러 가지가 이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중학교에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동아리를 이제 뭔가 한다 이러면 역사 탐방? 그래서 외부 동아리로는 나가서 역사 탐방 같은 걸 하면서 박물관 같은 걸 보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학자를 만나서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책에 대해서도 한국사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있게 얘가 한국사 중에서도 뭐 유적이나 유물에 관심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분석하고 연구 보고서를 써보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책을 깊이 있게 읽는 거지.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 이제 세부 능력 특기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정상적으로 평가해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1학년 때는 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 이런 동아리 활동을 했어.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좀 더 어려운 책들을 읽으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좀 본인이 더 관심 있는 쪽으로 폭을 좁혀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때는 더 디테일하게 이제 좀 전문적으로 되는 거지. 그런 것들로 내가 봤을 때 중학교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 목표인 사실 자유 이제 학년제 목표이기도 하고, 그 결국은 꿈을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이용을 한다는 거지. 그치, 꿈과 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그럼 1학년 때 우리가 이제 전편에서 1학년 때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1학년 때 그러면 정성적으로 뭐 어떤 거를 해야 돼? 어떤 걸 목표로 해야 돼? 요걸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 첫 번째는 아까 들었잖아, 개인 역량 강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공 역량 강화야. 사실 전공 얘기가 와 중학교부터 나오나 싶어. 중학교 때 우리 뭐 했니? 전공은커녕 대학교 가기 직전 나는 진짜 고2, 3 때도 전공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진짜 그랬지. 그래서 우리 망한 케이스가 되게 많잖아. 맞지도 않은 전공에 가서 재미없거나 아니면은 뭐 편입을 하거나 또 전공을 바꾸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 근데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더 빨리 파악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을 일찍 선택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개인 역량 강화는 이렇게 되어 있어.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소양이나 자질을 향상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쌓이니까. 그리고 핵심 인성 요소를 성장시킨다. 왜냐하면 자유학년제가 그런 거잖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친구들이랑 같이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거에 나온 결론을 가지고 또 발표하고, 그래서 인성이라는 게 뭐 배려하거나 리더십을 갖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1학년 때 키워간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개인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의 축인 전공 역량 강화는 아까 서대 말한 것처럼 계열, 아까 이과냐 문과냐 이제 이거가 그 고민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나오게 되는 거고, 특기와 자신의 적성이 발견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3 때 이렇게 이어질 목표 학교에 대해서 1학년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자유학년제 1년 동안 사실 교과 수업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유학년제에 걸맞는 이런 활동들도 해야 되니까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오히려 강도가 높아지고, 아이들이 조금 뭐 놀거나 자유의 시간이다 이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 자료를 찾아보다가 사실 그런 게 있더라고. 일본에서 유사한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이미 시행을 했는데 그 학업 성취도가 사실 30%나 떨어지고, 우리나라 데이터도 오늘 보여줬잖아. 실제로 학업 성취도는 떨어졌다고 나와. 그래서 생각해보면 4교시까지 하고 뒤에를 다 이렇게 주제를 선택하거나 뭐 이런 동아리도 이런 걸 하니까 학습적으로 지필고사에 관계되는 성취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사실 했어. 근데 그거를 이제 1학년 때는 진로를 찾는 걸 더 목표해서 두고 2학년 때 교과 중심의 내용과 심화를 좀 더 강하게 가는 거지. 그 방향대로 하고, 그 사교육에 대해서 사실 목동에서도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거야. 엄마들은 이게 공부를 안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잖아. 그래서 학교 끝나고 사교육을 더 시킨다는 의견이 사실 좀 많았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엄마가 아이랑 1학년 때는 교과 과정도 좀 성실히 해나가지만, 우리가 정말 네가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할 어떤 진료를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의논해서 길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아까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이런 세부 활동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를 줄 수 있도록 미리 약간 이제 내용 이해를 해가면서 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어. 넌 어땠어? 맞아, 나도 그런 너무 집중해서 들었어, 그치? 그러니까 가장 일단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단 기본 컨셉을 이젠 알았다는 거. 나 진짜 그렇죠. 요즘에 왜 이렇게 설명회를 많이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해서 중학교 보내서 그 뭐 과목 선택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애한테 그치. 관여 안 하고 물론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있어. 어렵지 주일자려 한다는 게 한 번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간다는 게 일단은 반은 성공했다고 나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두 편의 영상 이렇게 찍으면서도 우리도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가 됐고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이나 고학년을 지금 키우는 엄마들도 아 중학교 가면 이런 걸 하구나 라고 그 막연했던 게 좀 구체화됐을 거고 너같이 당장 이제 중학교를 목전에 두고 있는 엄마들 같은 귀에 정말 쏙쏙 들어올 거라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교육부에서 아까 그 다운받아서 내가 이제 봤던 그런 자료도 링크를 이제 걸어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어떤 자료들에 대해서도 이제 아 자유학년제의 이해 그리고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 링크로 걸어서 좀 도움이 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이제 우리가 찍게 된 거지. 아, 하여튼, 일단, 나도 더 이제 앞으로 그 공부를 해야겠지만, 너가 먼저니까 앞서서 잘 해보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공부할 거 있으면 다니면서 열심히 해보자. 우리가 그것밖에 애들한테 해줄 게 없잖니. 나는 지금,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일단 내 아이랑 먼저 그 내 아이가 뭐를 정말 좋아하는가 그치, 혹은 어떤 실제로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잘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거든. 아 그래? 근데 또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나중에 너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과목 들어보면 재밌겠다. 맞아. 유도를 할 수 있잖아, 엄마가. 그런 엄마가 모르면은 유도가 잘 안 되잖아. 그거 먼저 해야겠다. 그래.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어. 열심히 화이팅 하길 바란다. 일단은 열심히 잘해봐. 고마워.